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끝번호 7345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천 고강동 서원 아파트 18평을 보유 중입니다. 4년째 보유 중이고요. 전세를 놓고 있는데 도무지 가격이 오르지가 않네요. 매도 시기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을 때 가장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바로 매도를 하고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곳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일단 한번 이곳에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고강동 서원 아파트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 네, 서원 아파트는 고강동 쪽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상승 여지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고강동 쪽의 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그 대단지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뭐 기준에 대한 아파트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의 좀 단점입니다. 또 바로 위쪽에 또 이제 김포공항이 위치했다 보니까 또 고도 제한 지역에 이제 걸쳐져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과 또 재건축도 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 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아파트, 이 서원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또 분위기를 좀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서원 아파트 이쪽 주변 지역의 단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도 제한 지역에 걸리다 보니까 용적률 제한이 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 고강동 쪽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지역들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과의 접근성도 바로 위쪽에 그 김포가 붙어 있지만은 서울과의 접근성도 좀 양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어떤 지하철에 대한 불편함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2014년도에 구입하셔서 지금까지 좀 전세를 놓고 좀 투자 목적으로 끌고 오셨다고 한다면 일단은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원정 쪽으로 들어가는 그 소사 원시선이라고 하죠. 그 원정 사거리 쪽으로 지나가는 이 지하철의 어떤 개통 시기를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또 하나는 이 원정 사거리하고 연결되는 이 광역철도망이 또 하나가 만들어질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 광역철도망은 2016년도에 일단 철도망 계획에 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진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철도망 계획이 붙어져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철도망 계획이 붙어져 있게 되면 그 소위 말하면 그 홍대라든가 상암 DMC까지는 지금 현재 뭐 도로를 이용하게 된다면 약 한 50분 정도 걸리던 것이 뭐 15분 이내에 좀 단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지하철에 대한 호재는 분명히 있다.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원정 사거리 쪽으로 지나가는 지하철의 어떤 개통 시기를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이 고도 제한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이 안쪽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한의 어떤 최대치를 얼마만큼 줄 것인가를 한번 좀 지켜보고 매도 시기를 잡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현재 시점에서 좀 매도 시기를 잡는 것은 좀 불리하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매도 시기 자체를 일단 지하철 개통 시기 이후에 좀 매도 시기를 잡는 것을 보고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